오, 너무 싸가지 없었다, 쟤. 냄새가 코트여가지고 강퇴한다고. 어우, 재수없어. 그리고 간부가 먼저가 되면 그 안녕하세요. 다음에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뭐가 그렇게 재수가 없어요? 예? 아닌가? 누가 재수없다 그러지 않았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아, 뭐 경제 사회 토론 이거 굉장히 좋은 방인 것 같아요. 돌아왔습니다. 네. 수준이 좀 있는 방 같아서요. 얘기 계속 하시죠? 하시던 분들. 무슨 주제였어요? 그 장병 200만 원 받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죠. 그니까요. 받으면 안 돼요. 예. 아니, 지금 그 저기 간부들이 받는 돈보다 더 많이 받는다? 말이 안 되죠. 누가 간부로 지원하겠어요? 그죠, 그죠, 그죠.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른 주제 없나요? 죄송한데 저 빠질게요. 존나 재밌는 분 들어온 것 같아서. 아, 저요? 저요? 무섭나 봐요. 저는 재미가 아니라 논리로 조지는 사람인데요? 듣겠습니다. 근데 왜 200만 원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200만 원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 받으면 안 돼요? 안 되죠! 아, 왜 들어오자마자 땡깡 부리세요? 제가 아니, 언제 땡깡 그거 부렸어요? 장병들이 예예. 뭐 열심히 뭐 부초도 사고 막 이러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님 미필이죠? 아, 저분 뭐야? 소리 끌게요. 아, 듣기 싫어. 아, 예, 재미없어. 저 뭐야? 화장실 다녀와가지고. 어? 잘못 내리셨는데? 누구 내려야 돼요? 일단 내리신 분 키우네 어디시죠? 님이요. 예, 아, 키우네, 내리. 키우네. 예, 내려주세요. 아, 형왜 내려요? 그러니까 불침번도 아, 서고 하잖아요. 내려가. 불침번 서죠. 아니, 사람 왜 내려? 주 40시간 이상씩 일하잖아요. 방장님, 네. 키우네 저 사람. 예, 이상한 거 틀고 그런 사람한테 좀 내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어떤 이상한 걸 들었죠? 왜 나에 대한 기준만 엄격한 건데를 틀으셨잖아요. 아니, 저 유튜브 보다가 트위터를 누른 거예요. 그거 꼬셔야죠. 아, 근데 그럴 수 유튜브 있죠. 꼬치고서는. 아니, 제가 죄송합니다. 뭐 기분 나쁘다는 사과드리는데 실수로 누른 거예요, 유튜브 보다가. 그리고 그런 걸 실수는 왜제 저는 앞에서 받아야죠. 당사자 앞에서 트세요, 그거를. 아니, 본인인지 몰랐어요. 왜 나에 대한 기준만 엄격한데 그 영상이 아니, 저에게 얼마나 큰 몰랐을 수도 있어요. 상처이고 저에게 죄송합니다. 큰 사과 드릴게요. 트라우마였는데 죄송합니다. 사과 드릴게요. 그거를 왜 트시냐고요? 본인인 줄 몰랐어요. 접니다, 저예요. 본인인 줄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정신 알겠습니다. 차려. 죄송합니다. 제가 미안해요. 제가 사과 드릴게요. 김님 아까 뭐라고요? 아, 그러니까 40시간 이상씩 일하고 최저시급도 못 받는데 사람들이 김님 이상한 말. 미필이죠? 직업군인들? 김님 갔다 왔어요. 미필이죠, 네. 미필. 근데 갔다 왔어요. 몇 사단이요? 14, 2사단이요. 그러면은 14이? 14 14년도 이사단? 2사단. 아, 14년도 이사단. 아, 14년도 이사단? 아, 근데 예. 인천다울인 그러면은 저기 뭐야 이가사 아니죠? 우리의 결이 읊어보시죠. 공무신조겠죠. 공무신조. 역시 의가가 많으신 공무신조요? 것 같은데? 치리님 소리 끌게요. 아, 듣기 싫어. 아, 근데 개새끼. 토론하죠. 예. 아, 왜 나를 왜 내려요? 욕 바로 강퇴입니다. 욕. 아니, 근데 우리의 결의가 이런 거잖아요. 그 아, 이게 딴소리 하지 공무신조인데. 말고 약간 그거. 저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아, 이거 김님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아, 근데 제가 200만 원 저분이 받을 수 있죠. 200만 원? 어, 받을 수 있지. 40시간 이상씩 일하는데 일주일에. 아, 비슷하게 잘 하시네. 그렇죠.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들 싸우지 마세요. 안 싸울게요. 일단 저분 올리죠. 사랑해 한번 하죠, 서로. 아, 방장님 땡깡 부려 죄송합니다. 한번 죄송합니다. 봐드릴게요. 네, 영상 보지 방장님은 마세요. 그러면 진행만 하시고 그러면은 그뭐 토론 참여는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방장 참전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하는데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방장이 이 방에서 존나 귀요미를 맡고 있거든요. 아, 지시를 알겠습니다. 받고 있는 사람이라서. 알았어, 근데 뭐 박수세요. 증거 안 가져오면 알았습니다. 화내요. 증거가 좀 있어야 되거든. 자, 뭐 그래. 아이고, 더저 얘기가 그뭐 병사들 저 월급 200만 원 이거 말고 다른 거 없나요? 하나 내주시겠어요? 다른 거 사회 경제 좀 관련된 거. 혹시 요즘 핫한 전장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혹시 전장현. 없나요? 전장현 좋다. 예. 근데 전부 다 반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시위에 대해서? 저는 찬성합니다. 오, 찬성하는 분 계시는데. 어떤 저기라고? 전장위?
전장 영국 장애인 그 모르면 나가주시면 안 돼요? 수준이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그거 좀 안다고 그렇게 유세 부리지도 마세요. 역겨워요. 네. 네. 아니 근데 요즘 돌아가는 사회 진짜 핫 이슈 중에 하나인데 그 정도 나와야죠. 네. 뉴스 좀 챙겨봐도... 집에 TV 없는 거 아니면 안 되죠. 뉴스만 조금 챙겨봐도 아니, 모를 수도 있죠. 모를 수도 있으니까 넘어갑시다. 예예. 예, 아니 예. 근데 토론방에서 그 지식의 그 우위로서 그 기도 그러면 그러면 안 돼요. 아니 없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 없을 수도 있죠. 자자자 그 뭐 찬성한다는 분 계시니까 찬성한다는 의견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예예. 예. 그러니까 시위 자체는 20년 전부터 계속하던 시위였어요. 똑같은 시위 네. 계속하다가. 아무도 안 듣고 정부도 안 듣고 그러다가 결국에 20년 뒤에 이제 와서 그런 폭력적인 시위를 하는 건데 이제 와서 사람들이 듣잖아. 논의를 하고 이거는 뭐 우리가 무슨 참정권 얻고 노력하는 그런 시위든 독립운동가들이 그런 뭐 폭력적인 시위를 한다? 그게 폭력적인 시위였습니까? 그 사람들이 정당한 권리를 위해서 싸우는 거지. 20년 전부터 계속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20년 전부터? 네. 20년 동안 변화가 없었나요? 변화가 없었나요? 변화가 없으니까 지금 와서 지금 뭐 지하철을 막고 뭘 하고 있죠. 근데 아마 거의 더 전혀 더. 없는 거는 아닐 거예요. 전장현이 근데 그 원하는 게 뭔지는 아세요? 김님? 저 원하는 거는 이동권이죠. 뭔 이동권이요? 이동권 보장이죠. 아니요 국가 예산을 예산 문제예요. 지하철 타는 것과 예산 문제도 OECD 평균에서 네. 더 OECD 평균이 1.9면은 퍼센트지가 안 맞으니까 그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장애인 측에서. 자 네, 그래요. 좋다 측에서. 이거예요. 전장현에서 네. 원하는 게 세금으로 장애인 콜택시 운영해야 되고 아니요, 세금으로 진짜... 장애인 교육시설 운영해야 되고 주거시설 네. 의무 공급해야 되고 장애인 네. 예산 1조 8천억 원 증... 근데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뭐가 잘못된 줄 아세요? 뭐가 잘못? 시위는 할 수 있다 이거. 근데 그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은 무슨 간디도 방법이 잘못됐죠. 그 법에 따르면 우리가 독립운동하는 것도 법에 잘못됐고. 네? 독립운동이 왜 나오죠? 독립운동은 독립운동이 뭔지 아세요? 나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하는 게 독립운동인데.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그거랑 그, 김님이 너무 다골이 당하는 것 같으니까 저도 좀 거들고 싶은데. 네네. 김님 논리가 아예 틀린 거는 아닌 게 독립운동도 그 당시에 법에 따르면 테러고 잘못된 거예요. 지금 거에 대해서 그게 그러면 그 법이 어디 법이에요? 우리나라인데 만약에 우리 그래요 일본한테 일본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라가 일본에 먹히면?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 시위가 된 거예요. 불평등 조약이잖아요 애초에. 불평등하니까 장애인 그걸 지키면 안 되죠. 불평등 조약이어도 왕에 찍었잖아. 시발 그러니까... 그럴 거면은 힘을 길러서 찍지 말든지. 그래요. 독립운동이랑 이걸 비교한다는 거는 독립운동이랑 비교하는 건 좀 오바긴 한데. 예예. 예, 그러니까 예,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이게 그거예요. 목적이 중요하냐, 법이 중요하냐. 목적에 의해서 아, 법을 어기는 게. 일단 그 말은 일본한테 점령당했는데 일본 땅이니까 일본 말을 들어야 된다. 이거는 너무 개소리고요. 그 반대로 법적으로는 맞다. 이점에서 그거는 좀 너무 가긴 했는데 목표가 중요하냐 아니면 법의 준수가 중요하냐 그걸 지금 따지고 있는 게 문제인 핵심이잖아요. 법을 준수하기 때문에 뭐 일본법에 따라서 독립운동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김님은 그게 말이 좆도 안 되는 거니까 이것도 법을 어겨서라도 해도 된다라고 그 얘기를 왜 꺼내요 그러면은? 그 얘기 꺼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얘기해줬잖아요 지금. 도돌이표잖아요 지금. 뭘 도돌이표예요 지금. 뭘 도돌이표야. 그러니까 법을 어겨서라도 목적을 이루는 게 당연한 거냐. 아 독립운동은 법을 어겨서라도 목적을 이룬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그거는 너무 역설적인 소리고 그건 말이 안 되죠. 아니 그 지금 일본 말이 안 되는데요? 독립운동이랑 장애인 그 전장현이랑 무슨 연관이 있고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예? 그럼 이동하지 말라는 소리세요? 장애인들은? 이동하지 말래요? 이동하지 말라는데 내가 뭐라 그랬어요? 왜 내 얘기를 아니, 이상하게 들으세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전장현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주장할 수 있다 이거예요. 주장하는 그 내용들이 예 주장할 수 있다 이거. 근데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아니 방법이 왜 잘못됐냐고. 아니 그럼 전장 그러면 불법을 저질렀어. 불법이잖아요. 네? 불법 시위잖아요.
뭐가 일반 시민들이 월급 벌어 독립운동은 불법주의 아니에요? 장애인들이니까 자 독립운동 빼고 독립운동까지 갈 독립운동까지 갈 것도 없어요. 독립운동까지 갈 것도 없고 우리가 정당한 시위라고 생각하는 광주 민주화 운동 그 민주화 운동으로 볼 건지 아니면 폭력 단체로 볼 건지 그거는 개인의 생각이지만 그것도 유신헌법에서도 그것도 법을 어겨서라도 목적을 이룬 사람들의 역사가 옳다고 지금에 와서는 판명이 났어요. 그럼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법을 어겨서 했지만 옳다고 판명 날 수도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김님은. 맞죠? 네.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을 제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보편적인 가치로 봤을 때 우리가 이동하는 그 대중교통 그 수단을 막아가면서 전동휠체어로 막아가면서 전동휠체어로 스크린도 문 개박살 내가면서 그리고 일반인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기들의 그 주장을 내세운다? 이건 잘못됐다고 보는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이거는 재평가가 돼 이루어질 수가 없는 문제인데요, 애초에. 새로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누가 좋게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민주화 시대 때는요, 그거 다 학생들 새끼들, 빨갱이 새끼들한테 현혹당해서 다 시위하는 거다라고 그때는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이 딱 그 시기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독립운동이 자꾸 얘기하시는 독립운동. 독립운동 얘기 안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저분이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잊어버리세요. 그러면은 그거 마음에 안 드시면 안 하셔도 돼요. 독립 아 그럼 좀 넘어가요. 아니 그게 마음에 안 드시면 취소할게요. 그거 가지고 말꼬리 잡으실 거면 계속 말꼬리 잡는 게 아니죠. 왜 자꾸 본인들이 이상한 주장을 해놓고 나서 왜 이거는 우리가 잘못한 것 같아 덮어두자.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니 독립운동 무슨 피해를 줬어요 그러면은? 이거 왜 있어? 전장에는 피해를 줬잖아요. 근데 독립운동 무슨 피해를 줬어요? 아니 장애인은 20년 동안 그 아니 무슨 피해를 줬냐고요. 그거는 제가 독립운동은 저희는 목적이 먼저냐 법이 먼저냐의 문제에서 목적이 그거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얘기인데 님이 그걸 일본 정부가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실 거면은 그게 아닌 민주화로 제가 예를 들어서 해드리겠다고 해서 민주화로 옮겨온 것뿐이에요. 민주화 운동이랑은 전혀 성격이 다른 얘기인데 그 얘기를 왜 꺼내세요 그러면은?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님도. 예. 아니 안 한대요 안 한대요. 예예예. 예. 하지 마세요. 아 18이라고? 욕을 하세요. 님들. 토론을 일단 정해놓고 말씀하시죠. 주제를 정해놓고. 아 주제 정해놨잖아요. 전제. 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다시 이제 본론을 돌아와서 예 그렇게 그런 일반인들에게 피해를 줘가면서까지 하는 그런 시위는 옳은 시위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평화적으로도 할 수 있고. 기사 읽는 것 같아요. 모든 시위가 일반인들한테 다 안 좋았어요. 독립운동을 했든 무슨 광주 민주화 운동을 아니 했든. 정당하게 시위한 게 언제 피해를 줬어요? 정당하게 신고하고 정당하게 제대로 법을 지키고 시위하면 피해 본 사람 없죠. 아니,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은 뭐 법에다가 정당하게 신고하고 아니 민주화를 했죠. 왜 갖고 오냐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얘기 안 하는. 그때가 제대로 된 정부였어요? 군부 그 정권이 제대로 된 정부였어요? 부장님이 이거는 지금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20년 그걸 왜 가져와? 다른 시위를 비교해야지 현 시대에 제대로 된 시위랑 비교해야지 왜 민주화 시위를 가져와요? 아니 같은 시대에 시위를 20년 동안 했다고 아니, 장애인들이 제가, 그러니까 그 사람 아무도 안 듣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 지하철 점령 한 번 했다고 지금 논의되는 거야. 다른 시위들은요? 그 어떤 시위가 현대에 일어나는 그 어떤 시위가 지금 그렇게 지하철 막고 한 시위가 또 있나요? 제대로 신고 안 하고 그거 다 잡혀가요. 20년 동안 시위하고 제대로 하면 그 선거법 시위법 위반으로 잡혀가요. 뭐 자기가 그 사람들 잡혀가고 결국 여러분 빨간줄 걷는 거 다 자기들이 법이 있잖아요. 불법 집회. 그러니까 김님은. 김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사람들이 20년 동안 얘기할 땐 왜 들어주지 않다가 이렇게까지 폭력적으로 하니까 이제서야 봐준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봐주지 않고요. 피해받는 것 때문에 승질이 나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도 안 했으면 아예 논의조차도 안 됐을 거예요. 장애인들이 20년 동안 시위라고 합법적으로 시위를 해도 아무도 안 들어줬죠. 아니 20년 동안 장애인 인권이 신장 안 됐어요 그러면? 아예 정체돼 있었나요 20년 동안? 그 사람들이 그런 쪽에 갑자기 그 사람들 말 다 들어줘요. 지하철도 국가 예산이 정해져 있는데. 아니 예산이 그 0.6. 아니 20년 동안 정체돼 있었어요? 말해보세요. 장애 복지법도 20년 동안 얼마나 발전했는데요. 아니 발전돼서 그걸 다 들어줘야 돼요. 그럼 한 방에 걔네가 원하는 거? 한나라는 장애인들을 더 아니, 시위한 거 다 들어줘야 돼요. 아니, 변화가 없었냐고요, 대한민국이. 말씀하시는 거. 만두님, 김님, 변화 없었고 잠시만요. 김님이랑 김만두님 잠시만요.
우리나라 같은 경제 수준이 갖는 사람들 대비해서 한 번씩 말씀하세요. 네네. 김만두님부터 말씀하세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저분 계속 20년 동안 했다는데 20년 동안 대한민국이 장애인들 그 인권 같은 거를 신장이 안 됐냐고요. 멈춰 있었냐고요. 발전이 됐어요. 장애인복지법도 발전이 됐고 법제적으로 다 발전이 서서히 되고 있었잖아요. 어떻게 급격하게 그렇게 변합니까? 네, 김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장애인 복지에 따른 그런 금액 자체가 OECD 평균이 안 되고 우리나라랑 같은 경제 수준을 갖는 나라들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복지에 대해서 돈을 더 많이 쓰고 있다고요. 어느 나라가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 가져와 주세요. 저건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우리나라는 검색을 하고 말해야죠. 어느 나라요? 미국이랑 일본이랑 유럽 국가들이요. 오, 우리나라가 이탈리아보다 더 잘 사는데요.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잘 사는 나라만 말하고 있네. 이탈리아보다 더 복지 수준이 더 안 좋아요. 장애인. 그거 가져오세요 자료를. 어, 이 새끼들. 아니 말을 저기는 증거 없이 얘기하면서 뭘? 아니 왜 김님 흥분하세요? 그러니까 너도 무슨 팩트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논리는 없으니까 자꾸 목소리 톤이나 이런 걸로 조지시려고 하는 아니, 건데. 논리가 왜 없는 거지? 우리가 전문가 박사가 아니잖아. 전문가 박사가 아닌데. 아닌데 말이 안 되는 말을 하잖아. 아닌 이상 말하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증거 가지고 네. 얘기하지 말고 어느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시죠. 제가 그냥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얘기하자고. 답변하세요 김님. 20년 동안 변화가 없었어요? 아니 변화가 느리다고요. 뭐 느린 기준이 뭔데요? 평균은 20년 전 대비해서 몇 배 네. 이상 더 뛰었는데 우리가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 수준이 더 떨어진다고요. 그거 뭐 이동권 뭐 얼마나 빨라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순간 이동 시켜줘야 돼요? 우리가 1, 2, 3회씩 사줘야 돼요? 두 배 이상 적다고요. 예산 자체가 장애인 복지 예산 자체가 적다고요. 아니 그러면 장애인들 월급 200만 원 드리면 되겠네요. 아니 200만 원이 아니 이동권이 없다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장콜이라고 있는데 아니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장콜이 아니라 장애인들이고 이용하는 게 아니라 버스, 지하철 그 사람들이 장애인들이 이용을 못 한다고 버스, 그러면은 지하철. 지금 버스들을 다 바꿔야 된다는 건가요? 지금 아니 아니 못해요? 버스를 탈 수 있게끔 그 인프라를 만들어야지. 아니 버스에 지금 저거 버스 있잖아요. 지금부터 생산되는 나라가 잘 사는 아니. 나라인데 경제 수준이 이만큼 올라왔고 우리랑 비슷한 나라 수준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가 부족하다고 그 사람들의 장애인들의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그럼 김님 말은 장애인 전용 버스 운용해야 돼요? 장애인 운용 버스가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아니. 쓰는 버스에 탈 수 있고 그 사람들 탈 수 있어요. 장애인을 갖춰야 된다고. 아니 탈 수 있어요. 자리도 있고요. 지금부터 아니 버스들은 다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그 사람들의 타겟은 그 버스 기사가 장애인 탄다고 하면은 욕하고 내리라고 한다고. 그 사람이 잘못된 거죠 기사가. 그러니까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이동권이라는 게요. 제가 듣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동권이요? 저상버스요. 저상버스. 저상버스가 이제 차체가 좀 낮아가지고 이제 그 오르는 그 턱 있잖아요. 그게 네. 안 돼 있는 거 보고 이제 차별버스라고 불러요. 이 장애인분들은. 근데 그게 전국에 있는 버스에 다 도입이 되려면은 저상버스가 전부 다 도입이 되려면은 지금 보니까 한 7년 정도 걸린다네. 근데 당장 어떻게 바꿉니까? 아니 7년 정도 걸리는 건데 우리가 예산이 없으면 뭐 못하는 거죠. 우리가 못 저상버스는 저상버스는 계속 경제 바꾸고 있지 않나. 우리랑 비슷한 나라 꽤 많아. 저 지방 사는데 많아요. 저상버스는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필요해.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필요한 건 할머니 할아버지도 똑같이 필요하고 임산부도 똑같이 필요한 건데 다리 다친 사람도 똑같이 필요한 거고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건데 왜 그걸 반대하고 막고 한다냐고. 근데 이제 저는 그거예요. 사회 곳곳에서 그 아무래도 차별을 받으시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 좀 그거는 이제 장애인분들이 이제 좀 어떤 그런 그 차별적인 그런 대우를 받아봤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까지 뭐 폭력적인 시위까지 이렇게 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거는 남한테 저는 확실한 건 이제 그거예요. 남한테 피해를 줘가면서까지 예? 시민분들한테 피해를 줘가면서까지 이렇게 시위를 한다라는 거는 오히려 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기죠. 그러니까 제가 김님한테 질문한 게 드려도 되나요? 네네. 지하철에 엘리베이터 일반인은 타면 안 된다는 논리인가요? 일반인 아픈 사람들 탈 수 있죠. 아 근데 그거 원래 지하철 일반인은 타면 안 되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아니 제가 김님한테 질문 드렸는데 왜 안 옥님 안 되죠. 대답을 하시고 국민들이나... 나 대답 안 하고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지하철에 있는 엘리베이터 자체도 아픈 사람들이나 지하철 그런 뭐 그 사람들 장애인들이나 임산부나 노약자들 쓰라고 만든 거예요. 엘리베이터 자체. 네. 네네. 아, 원래 일반인 타면 안 되죠. 운영이 안 되고 뭐 에스컬레이터 타도 뭐 어 근데 처벌 받고 그러진 않을 걸요? 될 걸요? 처벌은 안 받아.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타면 안 되는 분위기였거든. 근데 요새는 다 타더라고. 그러니까 20년 전부터 만들어 놓았던 그런 체제 자체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요. 뭐 무슨 노란 빨판 해가지고 그 시각장애인들 걸으라고 만들어 놓은 그것 자체도 잘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제도는 만들어 놓고 그거에 대한 유지 보수도 안 되어 있다고. 장애인들이 이동할 수 없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동을 못 하니까 계속 몇십 년 동안 시위를 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주다가 이번에 뭐 불법 시위했어. 그 사람들 다 잡혀가고 벌금 내고 그 사람들 뭐 빨간 줄 긋고 막 이러겠지. 아니에요. 그 사람들 다 그 뭐야 법적인 그런 거는 하나도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거를 마음 먹고 시위를 한 거고 그 사람들은 법정 책임 받으면 되는 거고. 시위를 뭐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시위를 뭐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럼 법을 바뀌지 말라고요? 이동권은 아니요. 그게 아니고 시위 방법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시위 방법이 없으면 뭐 어떻게 그럼 그 사람들 네, 무슨 다른 어떻게 하면은 목소리를 높이고 어떻게 하면 관심을 받을 수 있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장애인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 달라 이거 이 말 아닙니까? 그 말이죠. 그죠? 그게 잘못됐다고요. 그 누구도 사회에서 차별을 받는다 그래서 남들에게까지 피해를 줘가면서까지 그런 행위를 한다라는 거는 그건 어쨌건 폭력이에요. 오죽하면 그러니까 때렸겠냐? 오죽하면 내가 이랬겠냐? 오죽하면 그렇게 하면 다 받아줘야 돼요, 이마. 장애인뿐만 아니라 차별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성소수자분들도 계시고 탈모이신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사회 곳곳에서 여러 계층에서 차별이 발생하고 있어요. 장애인분들만 차별을 받는 건 아니에요. 야 광주 사태도 그럼 불법이야. 그 사람들 자유를 광주가 왜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뭔 사태를 그럼 들어? 아니 지금 그게 시위가 잘못됐다고. 그러면은 최근에 벌어진 촛불 시위 같은 것도 일부는 불법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 하면 안 돼요? 논점을 계속 그려가면서 뭐 민주화 운동 얘기하고 촛불 얘기하고 이러시는데 그거는 토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반대를 위치기 위해서 자꾸 이상한 소리 하신 거예요. 정당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민들이 하는 소리가 불법 시위 하면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안 되죠. 집시법 있잖아요. 법을 왜 만들어 놨어요? 아니 그러니까 광주 민주화 사태도 다 불법이고 모든 그 불법이라. 광주 민주화 사태를 자꾸 너무 오래된 얘기라고 하시고 김만두님께서 최근의 시위와 비교를 해야 된다고 하시니까 네. 촛불 시위를 그러니까, 갖고 나온 거고. 아니 촛불 시위도 집시법 위반 내용이 있으면 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있기 때문에 그게 불법이다 아니고 잘못이죠. 생각하니까. 그러면은 그거 위반했으면 잘못이죠. 그거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러면은 님의 논리는 그 일관성이 있는 거니까 저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아니길 바랬던 것처럼 얘기하는. 아니길 바라죠 당연히. 적어도 김만두님은 논리가 일관되어지신 분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그게 그거를 이제 넘어서서 이게 목적이 그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느냐 그 문제예요. 지금 이거는 안 된다고요. 법을 어기면서까지 하면 안 된다고요. 님은 확실히 그 일관성이 있으니까 저는 이해는 돼요. 모두가 같은 생각이에요. 그래요. 법이 왜 있어요? 그러면 님 법 지키지 마세요. 아니 장애인 분들은 그 법을 어기는 데 대해서 그 사람들은 다 처벌을 받을 거예요. 그 시위를 받아야죠. 그러니까 받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그 이동권과 그 사람들이 하는 그 행동을 원하는 거지, 그 사람들의 기본 권리를 원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처벌받을 거 다 처벌받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받아야죠. 하는 거는 네. 그 사람들의 이동권이, 아 이동권 막아야 돼요 그럼? 우리도 되면 좋겠다 생각해요. 근데 지금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건 한 가지야. 20년 동안 예, 뭐 계속 심리에서도 말도 안 들었어. 아니 우리도 장애인 인권이 신장되면 좋겠는데 지금 시위가 잘못됐다고요. 아니,
그 시위 안 했으면 아, 아무도 몰랐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달라지게 부럽잖아. 김님이 진짜 장애인이면은 말이 달라져. 아 그건 맞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아니 그 아니, 나도 노약자가 될 전장현 상임 공동 대표님께서 이번에 JTBC 라이브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대표라는 네. 사람이 들어보세요. 내 모습 같은 세상에 갇혀버린 내 모습 큰 모순 자유 평등 지키지도 않는 거짓 약속. 시민에게 죄송하지만 전장현의 시민은 정정당당한 것. 속에 동정받는 병신인 줄 아나? 닥쳐 닥쳐라 우린 병신이 아냐?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시위 나오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요구와 국회에서 요구하는 요구와 뭐 다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저는 이거예요. 웃긴 게 웃긴 거야. 장애인 분들이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고를 당해서 장애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마음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전 그거예요. 하고 싶고 가고 싶은 것도 있고 마음대로 가지지 못하는 대한민국이 이제 그 갈 수도가 없는 그런 대한민국 교통 시스템 바꿔야죠. 맞죠. 네. 사실 모든 것이 일반인의 기준에 맞춰져 있는 것이 팩트예요. 웬만한 유럽 국가들 뭐 교통 시스템 보면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저상버스 다 운영하고 있고요. 대한민국도 동남아 같은 곳이랑 비교하면 굉장히 잘 되어 있지만 거기가 안 되어 있다라고 이제 바라봐야지 저렇게 다른 분들한테 피해까지 주는 방식의 표현은 아주 나쁘다라고 이준석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맞죠. 아, 이준석이 얘기하면 다 맞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얘기했든 맞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주제가 또 좀 거기한 게 일단 네. 시위가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넘어왔잖아요. 한쪽은 일단 약간 감성적인 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한쪽은 이제 완전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토론 방에서 논리적으로만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법적인 법에 접촉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만 하면은 이 그게 토론 자체가 안 돼 버리고 이건 그냥 너무 좀 그 저 너무 유리하다. 쓸모가 없어지는 거죠. 유리한 게 아니라요. 유리한 게 아니라 이건 불법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거는 이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옳으냐 안 옳으냐를 얘기하는데 계속 똑같이 이건 불법이니까 안 됩니다. 불법이니까 아니, 안 됩니다. 그럼 그걸 떠나서 아니 근데 애초에 불법인 걸 떠나가지고 불만을 지금 갖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애초에 이거에 대해서 너무 안 좋게 보고 오히려 더 인식이도 안 좋아지고 있는데 근데 불만은 뭐냐면 이 전장현이란 분들은 저는 내용을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닌데 확실한 거는 이렇게 함으로써 드디어 한번 주목받기는 했어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그분들이 결국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자체가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 지금 페미랑 다를 게 뭐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느냐. 받아들일 수 있느냐. 따져서 다를 게 뭐예요, 그럼? 그러니까 그렇게 점차 시작이 따져 다르고. 네? 이제 그 상황은 사람들이 논의를 할 수 있는 근데 그 상황 자체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이게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뉴스에 이준석이랑 나와서 토론을 할 만큼 이슈가 되는 이유. 만약에 진짜 이게 진짜 개 쓸모없는 불법이다 그러면 뉴스에 나올 수도 없죠. 이 모르는 찌질한 새끼들이 나와 이러면서 그냥 아무도 관심 안 가질 거예요. 근데 이게 관심을 받는 이유는 그만큼 누군가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뜨거운 이 감자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자체는... 무조건 불법이기 때문에 절대 개쓰레기 같은 일이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뉴스까지 나왔다는 거는 이거에 어느 정도 동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합법 시위 자체는 15년부터 20년까지 계속.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저가 말하고 싶은 거는 너무 법에 접촉한다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겠다라고 토론을 이끌어 가는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좀 얘기를 해보는 게 더 맞다 이거. 그것도 맞아. 너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 말을 하게 되면서 반감을 가지는 사람도.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치 이해는 가는 거야. 있거든요. 이해는 가는데 거기서. 더 갈 게 없다 이거지. 법에 접촉하니까 그냥 뭐 나한테 피해를 주니까 하지 말자. 그럼 이 주제 자체를 할 필요 없다 이 얘기예요. 다른 거 넘어가야죠. 맞아. 당연히 맞는 소리면. 그러면은 이 주제는 끝내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뭐 백날 얘기해봤자 이미 불법이고 그렇죠. 나한테 피해를 주니까 하면 안 된다라고 결론을 짓고 다른 주제로 가요 그러면. 그걸 다른 그렇죠. 거로 넘어가는 게 맞지. 저게 뭐 이제 넘어갑시다. 토론 이어가야 된다고 땡깡을요. 넘어갑시다. 아니 지금 뭐 주제를 정하지 않고 뭐 장인 그 장애인분들 얘기. 해놓고 아니 주제예요. 네, 그게 주제예요. 님이 자리를 비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주제였다고요? 네, 그게 주제. 아니 여러분들 땡깡 좀 부리지 마시고 회장님께서는 주제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넘어가고 일단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네, 이제 충분히 얘기한 것 같아요. 네.
주제는 좀 약간 자극적인 거였으면 좋겠어요. 손, 아, 충분히 자극적이었어요 방금도. 아 그런가요? 뭐 열띤 토론이 이어졌는데요. 뭐. 어 자극적인 게 좀 뭐가 있을까요? 솔직히 여기서 전문성 가진 사람이 많이 없잖아요. 용인하면, 이후에 똑같은 아예 없죠. 소수자들이 불법 테러 행위에 시위를 해도 용인해줘야 한다. 그렇지. 아, 이거 뭔 소리예요? 아 그러니까 메시지가 중요한 거지. 그 불법 시위를 한 사람들 다 막는다는 게 아니잖아. 그럼 장애 이동권에 대해서 아이, 그만 얘기하자고. 그만해. 그만해요. 끝내요 이제. 아이, 그만 진짜 넘어갑시다. 김님 그러면은... 서로 할 말 아직도 많은 사람들 많아요. 아 김님 넘어가요. 김님 땡깡 좀 그만 부리시라고요. 그리고 재밌는 주제로 합시다. 그러니까 재밌는 주제인데 약간 작정 거 얘기해가지고 이거 서로에 대해서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저 제가 하나 제시해도 될까요? 네. 어, 저도 하나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이 유퀴즈에 나왔는데 네. 그걸로 인해서 되게 논란이 많거든요. 네. 아 그건 재미 없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인천, 너무 재미없네. 인천 나올림 진짜 방송하고 있는 거예요? 예예. 예, 그럼 정말. 방송하고 있지 뭐 제가 뭐 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유주일 좋아하는데. 네. 청년들을 합법으로 하는 게 맞나? 뭘요? 뭐 한다고요? 청년. 성매매요? 아 성매매 합법화요? 너무 옛날부터 얘기 나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예 뻔해 너무 뻔해 너무 뻔해 네 오케이 이런 거 말고 더 자극적인 거 아 그럼 님이 해보세요 더 자극적인 거 북한이랑 우리랑 막 전쟁한다 막 이런 거 있잖아. 하나도 자극적이지 않네요 예예예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어 주제를 제가 한번 드려도 될까요? 네네. 안마빵의 적절한 가격은? 이게 성매매. 아이 재미 없어요. 저는 알겠습니다. 아, 뭐. 저는 12만 원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거 어때요? 100억 있음 대한민국에서 살기 이민가. 아이씨. 네 그런 건 좀. 캐주얼하게 한번 해보려 했죠. 그런 거 말고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깔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시민들로서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냥 니들 인생부터 고민해라. 아니 이런 토론을 하면서 제 인생에 접촉시킬 수 있는 거죠. 아 이거 있다. 이근 문제. 이근 문제. 이근. 이근이. 그것도 똑같아요. 이제... 불법이니까 가지 말라. 끝이에요. 맞아. 똑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들도 이제 군대 갔다 왔잖아요, 그죠? 안 갔다 오신 분 계시나요? 재미없어요. 안 갔다 온 사람도 있을 수도 있긴 있죠. 저는 갔다 오긴 했는데. 안 갔다 왔으면 재미없죠. 그런가? 군대 아니, 그게 안 갔다 아니라 갔다 왔어도 근데 아까 안락사 합법화 어때요? 불법이니까 가지 말자, 이건 똑같아. 사형제도 안락사. 아, 안락사? 너무 뻔해, 근데. 근데 이게. 근데 그 님, 근데 유주주님 그 맞아? 항상 가장 클래식한 게 가장 뜨겁긴 해요. 아는 게 많아서 서로. 그런가요? 어, 한번 뭐 할 거 없으면은 뭐 의견 받아서 해보죠. 근데 이게 항상 감성적인 문제랑 약간 그 냉정에 대한 이런 주제가 뭐지? 재미가 없는 경우에는 조금 똑같아. 법적으로 하지 말자. 법이 아니니까 이 논리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럼 결국에는 사형제, 안락사. 아니 그냥 좀 아까 전장현 같은 경우는 좀 요새 좀 일어난 일이었잖아요. 그래 이런 거 괜찮은데 아 전장현 같은 거 뭐 없나? 저분 방송한다는데 안락사 이런 거 하면 얼마나? 아 이미 해가지고 재미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좀 신선한 걸 해드려야지 또 방송도 하시고 그러니까. 아 그렇죠. 아니 뭐 님들이 뭐 제 방송 그걸 분량을 책임져줄 필요 없고요. 아니 제가 지금 쪽지가 너무 많이. 여자친구가 카섹스를 하자고. 존나 좋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존나 좋다. 아니 존나 좋다. 잘 모르겠다 솔직히. 아, 안 오니 이만큼 네. 하자고 한 적. 섹스를 아니 카섹스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그렇게 말씀. 아 근데 여태까지 나온 것 중에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솔직히. 아니 차가 뭔데요? 말고. 차가 뭐냐고? 빨리 네. 다들 네이버 그 저기를 펴갖고 보세요. 뭐를 봐요? 네이버 켜가지고 저 그거 있잖아요. 그 기사 뉴스 기사 뭐 이런 거. 아 최근 이슈 되는 거. 좀 경제 쪽 볼게요. 누가 사회 쪽 봐주세요. 아니면 그럼 BBQ 치킨값 3만 원 이거 어때요? 재미없어요. 그게 왜 논쟁이 되는 문제예요? BBQ. 네 개인 그 기업이기 때문에. 사익을 추구하는 그 저 기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누구야? 케이크요? 케이크? 불법 아니니까 해도 돼요. 케이크?
와, 마동석이랑 예정아 결혼하네. 아, 그 오래 사귀었지 않나? 그 아, 결혼이 없네. 결혼 안 한다는데? 7년 동안 연애하고? 아, 뭐 자기도 마음이니까. 아니 아니에요. 결혼을 안 한다는 얘기네. 아, 낙 제목으로 낚시하는 씨발 기자들 해버려야 돼. 여러분 주제 없으십니까? 야. 근데 이런 거는 방상식이 좀 몇 개 줄. 아, 그럼 주제 없으면은 일단 그럼 두 가지로 추를게요. 어, 진짜 코트님이네. 낙태 아니면은 낙체랑 그 여자가 군대 가는 걸로 이제 정할게요. 검수원 박 법안이랑 BTS 군면제밖에 없음. 제가 볼 땐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뭐요? 아니 여기 방송 보니까 검수완박 하자는 분 있는데? 검수완박이 뭐예요? 검수완박 그 검찰 그 수사권 완전 박탈. 검경 분리하자는 거예요? 많지 않나?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검사한테 그 수사권이 일부 있는데 그걸 아예 다 뺏어버리자. 뭐 검수완박을 잡으러 가. 배심제로 갈까? 배심제? 차라리? 배심제 도입할 거냐 안 할 거냐? 네. 예? 뭐 개신제? 배심제, 배심원제요. 제가 볼 때 그런 내용은 우리 인천 나우리 님이 전혀 몰라요. 아니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고해 그 저거 저 뭐야? 아니 나을님한테 불리한 주제는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수 완벽은 몰라도 안검하수는 알아요. 벌써 당황해서 말 더듬. 안검하수? 예. 쌍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예예 맞아요. 아 그러니까 주제가 뭐 할 거냐고요. 그래서 제가 정해줬잖아요 두 가지. 병역 탐내? 근데 이건 이미 다뤄가지고 끝이 나버렸어.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아. 진짜 되게 유승준. 아이 그거 말고. 지금 언제적 유승준이에요. 그럼 스티븐이 지금 위드 코로나가 끝났는데 얘들아 그냥 한 명씩 얘기하고 투표로 하죠 그냥. 그러면 주제할 사람. 새벽에 국밥을 먹는 건 위법인가 라는 주제에 대해서 그냥 문재인 정권 잘했느냐 못했느냐. 아 그거는 아 당연히 못했죠. 아, 근데 이거에선 말은 많을 것 같아. 그건 괜찮은 것 같아. 첫 번째로 문재인 말은 많, 그러니까 말은 많잖아. 아니 근데 원래 잘한 걸 찾는 것보다 못한 걸 찾는 게 근데 역대 정부 중에서 칭찬 존나 듣고 나간 정부가 거의 없잖아요. 다 역내구나. 오히려 문재인이 재평가 받는 게 그 국정 지지도는 제일 높아요. 마지막에 나갈 때 지금. 네, 문재인 대통령. 이거 괜찮은데? 마스크 착용 해제 어때요? 아, 좋아요. 아, 좋습니다. 되지 않나? 그래서 아, 이거 방송에서 댓글 올라오는 거 보니까 마스크. 좋습니다. 마스크 착용 해제에 대해서 어떤? 좋다니까 좋습니다. 저는 일단 아, 좋습니다. 저는. 네. 저는 일단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제를 하면 안 된다. 예예 예. 예, 예. 이게 아니 이거 일단 이건... 가로 가죠. 찬성 반대를 좀. 아 그러면 혹시 그럴까요? 혹시 네. 막 코로나 걸리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그냥 답이 나와 버렸다. 그래요? 그죠. 마스크도 예 네. 찬성. 그래요? 근데 의외로 한번 해보면 반대긴 한데 어디로 나와요? 반대로 나와요? 아 반대가 있으신 분 반대. 반대 손. 아까 인천 나올님 반대. 전 반대예요. 반대가 해제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예. 그럼 반대죠. 쓰고 당기자. 쓰고 당기자. 예, 네. 반대죠. 낄 사람은 끼고 안 낄 사람은 안 낀다 그거 자체가. 뭐 말씀하실래요? 찬성부터? 저는 마스크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왜죠? 왜 그러시죠? 네? 아 수많은 남자들이 마귀꾼한테 피해를 입었거든요. 무시는 못해. 죄송한데 무시할 의견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마스크에 입을 뚫으면 되잖아요. 아톰형 마스크. 마스크를 왜 써요? 마귀꾼들은. 그러니까 이 마귀꾼의 얼굴 외모를 지켜주기 위해서 입만 그 하면 되잖아요. 입만 벌리게끔. 절대 뚫지 않아요. 그분들은. 아 그래요?
네. 아. 안 뜨르면 걸려지잖아요. 근데. 일단 뭐 다 비슷한 거죠. 일단 마스크 쓰다가 코로나 걸려서 뒤지는 것보다 숨 막혀서 뒤지는 게 빠를 것 같아. 투명 마스크 있잖아. 하지 마요 이거. 마스크 노잼이야. 비싸잖아요. 투명 마스크 비싸요? 개 비싸죠. 근데 그 띠까 쓸 수 있잖아.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 역시? 이 축복인가? 저주인가? 아니, 당연히 축복이죠. 근데 그거는 일률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당연히 축복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들 것 같아. 토론 주자 되기에는. 그것도 뭐 논리로 싸우면은 뭐 결국엔 지는 거라. 나는 대한민국 태어난 게 축복이라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뭐 있으세요? 여기 헬조선이라 나 지금 당장 탈출하고 싶다 이런 분 없죠? 있어요. 어, 없으면 다음 걸로. 아 그래 다들 만족하고 사네. 주제가 좀 잘못됐는데. 아 저희가 대한민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토론할 수 있겠어요? 그쵸, 이런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죠. 그건 맞습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근데 맞아, 한국 치안도 좋잖아. 근데 외국 다녀봐도 한국 상당히 저는 괜찮던데. 맞아, 대한민국 살기 존나 좋아. 인터넷 빠르지, 시벌. 어? 얼마나 좋아. 거기다 나는 이거 4차 산업으로 이거 인터넷 방송하면서 먹고 살잖아. 그렇죠. 네. 대한민국 힘든, 너무 좋은 것 같아. 힘든 시기도 겪으셨잖아요. 아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아무래도 힘든 시기가 그러니까 좀 그런 건 있어요. 이거를 내가 이제 겪은 일을 이제 뭐 다른 외국에서 썰이 됐다. 썰이 됐다. 외국에서 이제 뭐 겪었다. 그랬다 치면은 이제 그게 별거 아닌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 외국이었으면. 네. 아 그래도 한 번쯤은 더 괜찮다? 뭔 족가는 소리예요? 아니 그 이거 했잖아요. 아니 그런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지. 아 침착하다 역시. 아니 코칭이 땡깡 부리지 마시고요. 아니 땡깡이 아니라 기분 나쁘잖아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래 이제 아, 여기는 여기 왜 나의 개인적인 그런 이야기를 해가면서. 아, 그래, 맞아, 인정. 당신들은 맞아. 얼굴도 안 까고 하잖아요 토크는. 맞아요. 너무 의식해서 하지 마요. 예. 대신 저희는 돈을 안 받잖아요. 네? 맞아요. 뭔 논리야? 아 돈을 안 받으니까. 아, 네. 아 오늘 그래도 만나니까. 명예, 돈, 외모. 외모요? 명예랑 돈, 외모. 오 좋다 좋다. 다른 건 절대 못 가죠. 하나 선택하면. 그쵸. 아, 좋다. 뭐가 좋다. 최고인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아니 돈만 있으면 명예 외모 다 가질 수 있는데. 아니죠. 가지는 전제죠. 아니죠. 아니죠. 외모 말고 배경 어때요? 교복제 폐지 어때요? 교복제 폐지. 아 당연히 배경이랑 명예 겹치는데. 교복제는 가지 과했죠 이 사람아. 돈 명예 돈 외모 이거 제일 깔끔한 것 같은데요? 명예 돈 외모 해보자. 예. 뭐 3파로 갈라지는 거예요? 명예. 아 나는 좀 개취예요 개취? 이게 아니 열한 뭐. 개취 진짜 괜찮 아니야? 아 명예 돈 외모? 아니 토의를 하자는 게 아니고 토론을. 그래. 아 그거 인정. 그럼 그 이거 빼고. 왜 한마디로. 그래. 아 좀 결론을 내려고 하시죠? 우리가 저급한 새끼들아. 아니 개취면 설득하면 되잖아 그 사람을. 아니, 갑자기 난 그리고는 이렇게 급발진 하세요 갑자기.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난 여기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 싸울 수 있는 거. 우리 싸우자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방장은 근데 안 싸운다. 1인 미디어를 규제해야 한다. 어? 좋다. 아, 좋다 좋다 좋다. 1인 미디어 규제. 좋다. 1인 미디어 규제? 어. 일단은 이런 데부터 막아야지. 1인 미디어 같은 경우는 일반 그 올드 미디어에 비해서 뭐 방송통신위원회라든가 그런 데 제재가 좀 약하잖아요. 그런 거를 네, 그럼요. 규제를 해야 된다. 하도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네요. 아, 그러면 협업에 있는 사람 의견부터 들어보. 네. 자 아,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네. 그 법당하는 아니, 갑자기 풍류도 씨발년들을 없애야 됩니다. 아 욕은 하지 마시고요. 아 죄송합니다. 어, 아, 네. 경고입니다 경고. 네. 그래서 찬반도 다르죠. 이거에 대해서 되게 웃기잖아. 1인 미디어를 규제할 게 뭐가 있어? 그니까 기본 기존에 있던 올드 미디어에서는 다 규제를 어느 정도 하잖아요. 뭐 선정성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올드고 신규가 뭐가 있어요? 올드고 신규가 뭐가 있는데? 그러니까 올드 미디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텔레비전. 그리고 1인 미디어는 말 그대로 인터넷 방송이죠. 개인 그러니까 방송이 말은, 개인 방송. 그러니까 네. 방장님 말은 올드 미디어도 규제하는 게 딱히 뭐가 있냐는 거예요. 아니, 아 그게 아니라
1인이라는 자체가 월드가 네. 뭐가 필요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본인 네? 방금 옛날에 그 방송 말씀하셨을 때 네. 그 옛날 방송 나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네. 말하는 거는 1인 방송 자체가 옛날에는 없었는데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 게 1인 미디어인데 그게 뭐가 네. 규제가 뭐가 필요하다 이거냐. 그러니까 폭력성이나 아니면 그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1인 미디어를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요? 점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그게 뭐 그렇게 하면 왜 규제해야 된다. 방향은 그렇게 가는데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아니 그러면은 안마방 다닌 BJ는 영구 정지입니까? 아, 왜 저래? 아니 아. 개인적인 그 사생활을 규제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방송에서 어느 정도 왜냐면 방송국이 방송국 같은 경우에는 그 공영성이 있기 때문에 네.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제재를 하는 거잖아요. 네. 같은 논리라면은 1인 미디어도 점점 이제 파장성이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지금은 네. 뭐 공영적인 매체로 인정받고 있지는 않지만 점점 힘이 세지면 원래 힘이 세지면 규제를 하게 돼 있고 책임이 생기게 돼 있잖아요. 그런 방향이면 점점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죠. 그럼 이거 어때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문제가 아니라 이거 어때요? 아 이거 아니야? 이제 뭐 주제 바뀌었어? 아니 님들아 아니 다음 뭔데요? 주제 뭔데? 아니 뭐 여성 징병제 시행해야 하나? 아니야 이방 전원 사살 야, 해야 하나 그래. 말아야 되나?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벌써 네, 도망가겠습니다. 네 저는 찬성입니다. 전 총살을 피하고 싶기 때문에 예 저는 바로 도망가도록 다 찬성한대요. 4,000명 모두가 찬성을 한대요. 이 방에 모두 있는 사람들을 총살하라. 방송 대충하는 노래하는 저는 총살 전 합법인가 택하겠습니다. 예예예 오케이 바로 꺼줄게요. 아 전장현은 좀 그래도 괜찮았는데 아 저 이후로는 뭐가 안 나오네 저 방은.